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호태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노년 건강여행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경기도 수원 화성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철 1호선을 타고 수원으로 향합니다. 지금 전철이 서서히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자리에 앉아 차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숲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으니 세월도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더 빠르게 지나가겠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던 중 어느새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경기 남부 중심역답게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서로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온 나날들이 떠오르네요. 수원역 지하 상가를 가로질러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건강을 위해 수원역에서 화성 행궁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로데오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활기차고 밝은 젊은 연인들의 모습과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듯 합니다. 화성 행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의 궁궐로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지었습니다. 정조가 수원을 방문할 때 머물며 정무를 보던 곳으로 당시 가장 큰 규모의 행궁이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정조가 머물렀던 봉수당, 정무를 보던 용주각 등이 있으며 화성의 방어 체계와 연결된 독특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현재는 복원된 상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의 중요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제 화성 성곽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성 성곽은 총 5.7km 길이로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곽을 따라 이어진 길은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준다고 합니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안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경사가 완만해 노년층이나 걷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코스입니다. 걷는 동안 팔달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눈앞에 펼쳐지며 성곽을 따라 걷는 발걸음마다 조선시대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산들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성곽의 정취를 만끽하니 건강여행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성곽에 드리워지는 색양이 환상적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녁 무렵에 성곽을 걸으며 노을이 물든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걸으면서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평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성곽을 따라 걸은 후에는 수원 화성 박물관에 들러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화성의 건축 과정과 다양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잠시 발의 피로를 풀면서 역사를 배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치지만 다음에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곽을 걸어서 내려오면 끝자락에서 팔달문을 만나게 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구경하며 가벼운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맛있는 음식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원의 명물 수원갈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수원 화성에서 슬기로운 노년 건강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